샤워 타임 레드 카페. 한번 보고 나면 빠져들어서 두 번, 세 번 계속 보고 싶은 작품이 있고요. 봐도 봐도 질리기는커녕 매력의 끝이 없어서 계속 눈이 가는 배우가 있습니다. 오늘은 그런 작품과 그런 배우들을 만나볼게요. 뮤지컬계 영원한 스테디셀러 스카고의 두 주연 배우입니다. 정선아, 티파니 형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시카고 팀입니다. 야, 세상에. 장명옥님이 멀리 무대에서만 보다 이렇게 보니 좋네요. 정선아, 티파니 형 배우님 해주셨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유세영님께서 오늘 뭐라고 하셨죠? 오늘 세 분이 화이트로 약속하신 거예요. 어쩜 5컬러까지 셋이 색깔 딱 맞춤. 아니 그러니까 진짜. 사실 얘기한 게 없는데 전혀 없어요. 나도 물어보려다가 했던 것 같아. 저도요. 물어보려다가 근데 나 처음에 완전 빨간색 입었잖아. 아 진짜요? 완전 원피스 말도 안 되는 걸 혼자 빨간색 입었다. 저도 처음에 블랙을 입었다가 정말? 우리가 너무 요즘에 블랙밖에 그러니까. 안 입고 있어서 네, 좀 화사하게. 오늘도 날씨가 굉장히 덥다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사실 저는 네. 이렇게 입고 왔는데 두 분을 위해서 혹시나 하고 있다가 할까봐 블랙을 챙겨왔거든. 준비성 미치겠다. 아, 근데 아니 소재도 정말. 맞았잖아요. 우리 깜짝 놀랐어요. 아, 그렇죠. 우리 오늘 소재가 약간 바캉스로 야, 세상에. 아니 이제 두 분들께서 사실 같이 인사했지만 그래도 또 지금 이제 보이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네.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어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뮤지컬 시카고에서 벨마 켈리 역을 맡은 정선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도 시카고 락시 하트 2학년 티파니 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윤주희님이 꺄! 저 내일 시카고 보러 가는데 호이 어떻게 알고 이렇게 미리 듣게 해주시는 거예요? 대박 대박 하셨습니다. 근데 뭐 사실 뭐 윤주희님이 뭐 내일만 보러 가시겠어요? 이제 계속 또 보실 계속 거예요. 계속 보시게 되죠. 네. 맞습니다. 아니 사실 정말 두 분을 제가 이 호파타에 너무 초대하고 싶었어요. 또 제가 이제 어쨌든 스페셜 DJ를 하고 있는 요 때에 또 우리 정선아 씨는 저랑 또 개인적으로 2002년도에 뮤지컬 렌트로 같이 데뷔를 해서 그때 이제 선아 씨가 19살 고3 그리고 제가 대학 2학년 21살 때 같이 데뷔를 해서 지금까지 절친으로 있기 때문에 그쵸. 이런 자리에 너무 모시고 싶었고 아우, 감사해라. 그러니까 그리고 사실 티파니 씨는 너무 놀랍게도 저희 둘이 처음 만나요. 오늘 처음 만나요. 나는 둘이 아는 줄 알았잖아요. 근데 모두가 저희가 이미 아는 사이라고 생각을 그렇죠. 하고 저도 뭔가 내적 친분이 아 저도 약간 내적 친분이가 좀 네. 있는데 생각해보니까 처음 네. 만나는 건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잠깐 우리가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도 티파니 씨 모습을 딱 보니까 우리 스타일이다. 우리 스타일이에요. 우리 스타일이다. 약간 기본적으로 어떤 에너지가 있고 맞아. 밝은 기운이 엄청 밝아요. 있으시네요. 끌어올려. 역시 아 파니가 뭘 알아요. 그러니까 역시 파니 파니. 파니 파니. 파니 파니. 아니 아, 그리고 세상에, 아 네. 저희가 이제 연습실에서 이제 이런 서포트를 받고 있는데 네. 이제 선배님께서 저희에게 떡을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우리 친정 오빠가. 그러니까 친정 오빠 보내주셨는데 거기 노트에 티파니 조만간 만나요 이렇게 써주셨어요. 맞아요. 그 스티커도 저는 제 대본에도 붙여놨고 그냥 뭔가 이미 계속 만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또 뭔가 대표로 감사하다라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어머, 저에게 떡을 돌렸습니다. 어머 세상에 so sweet. 제가 앞에서 한번 보고 나면 뭐 두 번 세 번 계속 보고 싶은 공연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바로 두 분이 출연하고 계시는 뮤지컬 시카고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난주 금요일에 올해 공연이 새롭게 시작이 네. 됐어요. 그래서 올해 9월까지 공연을 한다고 들었는데요. 네. 시카고가 얼마나 대단한 작품인지 제가 이제 파워타임 청취자분들께 살짝 브리핑해드리면 브로드웨이 역사상 가장 롱런하는 뮤지컬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고요. 한국에서만 누적 공연 1500회 누적 관객이 150만 명을 달성했고요. 2021년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도 흥행했던 뮤지컬이기도 합니다. 야 정말 사실 시카고 예, 많은 분들이
공연을 보셨겠지만 설사 공연을 안 보셨다 하더라도 시카고라는 뮤지컬의 이름을 모르시는 분들은 그쵸. 없어요 사실. 네. 영화도 있잖아요. 그쵸 네. 맞습니다. 자 2801님이 뭐라고 해주셨죠? 네, 2801님이 저 작년 뉴욕 갔다가 브로드웨이 뮤지컬 시카고 보고 왔는데 이번에 한국에서 공연한다길래 바로 예매했어요. 예스. 뉴욕에서는 사실 영어 대사를 정확하게 다 못 알아들었는데 이번엔 정확히 다 알아들을 것 같아서 너무 기대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이서영 씨. 저는 남친과 한번 친구들과 한번 부모님 모시고 또 한번 총 세 번 보려고 아 예매를 해놨는데 어머. 뮤지컬은 정말 볼 때마다 그 느낌과 감정이 다른 것 같아요. 특히 이런 고품격 뮤지컬은 두 번 세 번은 기본으로 봐야죠. 맞아요. 아, 그렇죠. 역시 맞습니다. 그래도 또 혹시나 아직 시카고를 못 보시고 혹은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내용을 혹시 짧게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아, 우리 박식한 파니가 먼저 아. 저는 신참이기 때문에 네. 먼저 해주시겠습니다. 네. 시카고라는 작품은 1920년 실제 바탕으로 한 아주 위트 있고 절제미 있는 아주 풍자 가득한 그렇죠. 블랙 코미디입니다. 맞아요. 지금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공감할 수 있는 아주 멋진 작품이기 때문에 20대 때 보고 30대도 보고 30대도 40대도 보고 그냥 언제 봐도 더 깊이 공감하는 아주 매력적인 작품입니다. 맞아요. 아우, 너무 설명을 또 잘해주셨네요. 파니가 이번에 같이 공연을 했는데 정말 똑똑해요. 나는 이렇게 또 책도 많이 읽고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는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많이 이번에 배웠고 많이 이 친구가 박식해서 되게 새로운 이 시카고에 대한 새로운 뭐 춤이나 이런 것도 영상도 보여주고 막 알려주고 이래서 이게 나이가 어린데 나보다 어린데 참 똑똑한 친구다 공부를 많이 하는 친구다라는 걸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분석도 많이 하시고 굉장히 좋아요. 그렇구나. 네. 그 배경이나 그 도시에 대해서 뭔가 정말 네. 이거는 사실 엄청 배우적인 접근이거든요. 사실 네, 감사합니다. 야, 유명한 여배우 제치가 날 제친다는 거잖아. 아니요. 자 그럼. 두 네. 분이 맡은 역할 좀 소개 부탁드릴까요? 네. 저는 벨마 켈리를 맡았는데요. 벨마 켈리는 당대 그 시대에 보드빌 무대에서 정말 최고로 빛나고 최고로 잘 나가는 여배우였어요. 네. 근데 이제 살인을 저지르고 또 감방에 들어가서 거기서도 우아하고 멋진 최고의 포스를 자랑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귀엽고 섹시하고 뭔가 백치미 가득한 럭시가 나타나서 그렇죠. 내 자리를 빼앗고 내 자리에서 내가 밀려나는 그런 수모를 당하면서 이뤄지는 그런 얘기들을 또 펼치는 건데요. 또 마지막에는 또 저희 둘이 비즈니스적이었다가 또 친구가 돼서 어허. 거기까지 누더. 네. 자 그러면 네. 또 우리 누더. 우리 해피하니 본인의 맡은 역할 락시에 대해서 네, 설명해 주세요. 저는 락시아트 역할을 맡았고요. 락시아트는 아주 사랑스럽고 백치미 아까 전에 말씀하신 백치미 가득한 아주 러블리한 여성입니다. 애정 결핍 덩어리고요. 그 사랑을 채우고 싶어서 어떻게든 끌어올려 여기저기 다니다가 갑자기 살인을 저질러서 이제 깜빵에 있는 초보자를 만나고 깜빵을 들어가게 됐는데 웬일이야 언론을 다루면 내가 스타가 될 수 있네 그렇죠. 이런 되게 아주 머리가 잘 돌아가는 매력적인 그렇죠. 나름 뭔가 순수했죠. 순수한 그렇죠, 여성입니다. 그렇죠. 맞습니다. 그냥 사랑을 얻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그 배경 주된 얘기가 감옥에서 펼쳐지는 이제 그런 얘긴 거예요. 네. 사실 우리 정선아 씨는 벨마 켈리 역할이 처음이시지만 네네네. 우리 티파니 씨는 이제 두 번째신데 지금 마예님께서 네. 리허설 영상을 보니까 티파니 씨가 2021년 공연보다 훨씬 여유 있어진 게 느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대를 더 단련한 건가요? 어떤 노력이 있었길래 더 멋져진 건지 궁금합니다. 라고 질문을 또 이렇게 해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마예님. 네. 저는 21년도 때는 아무래도 연출이 달랐기 때문에 그 디렉션에 따라서 또 그렇죠. 달라지죠. 넘버들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렇죠. 어떤 감독님은 딱 요 틀 안에서만 고개를 움직여줬으면 좋겠다. 근데 이번에는 또 이렇게 훨씬 더 조금 더 자유롭게. 그리고 아무래도 공연을 올렸기 때문에 시즌을 1년 반 동안 했기 때문에 좀 그쵸. 여유가 확실히 많이 생겼고 그리고 성대는 아무래도 21년도 이후로
소녀시대 15주년 프로젝트도 했고 하고. 그리고 저는 작사 작곡 공부를 많이 하면서 이제 제 뭔가 사운드에 대한 분석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구나. 하고 마이크로도 해보고 아쿠스틱으로도 해보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소리를 좀 많이 연구하고 찾은 것 같아요. 야, 저도 사실 굉장히 놀라운 새로운 사실인 거예요. 장난 아니에요. 네. 아니 저도 그렇지만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계시니까 감사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 티파니의 록시 우리 티파니 록시에게 라이브를 한 곡 청해 볼까 하는데 어떤 곡을 들려주실 건가요? 네, 오늘 록시의 록시 넘버를 준비했습니다. 저도 굉장히 오랜만에 생방으로 네. 라이브를 하는데 너무나도 기대되고요. 오직 후파타에서만 만날 수 있습니다. 오 마이 갓, 어떡해. 예, 예. 박수 주세요. 잠시만요. 후파타에 왔으니까 끝내주는 쇼를 준비하지. 남자 무용사 한 명도 쓰고 날 들어올려서 폼나게 잡아줄 남자 한 명 까짓것 두 명으로 하자. 균형이 더 잘 맞잖아? 아니야, 더 크게 생각해. 더 크게 록시. 이왕이면 몇 명 더 쓰는 거야? 가자. 모두가 알게 될 이름 그래 바로 록시. 행운이 따르는 이름 맞아 바로 록시. 곧 유명 인사가 될 거야. 모두 알아보는 그런 스타. 그 전부를 알아보겠지. 그 눈, 머리, 가슴과 코. 멍청한 정비공의 아내는 안녕 누구? 록시. 그래, 사기도 예술이던데. 사인도 연습했지. 행복하세요 록시. 내 목걸이 너무 길어서 이 허리가 꺾일 거야. 여기도 저기도 많이 많아 반지는 난 명품만 걸칠 거야. 난 이제 스타야. 나도 여러분을 사랑해요. 그리고 여러분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은 또 날 사랑하죠. 나 또한 날 사랑하는 여러분을 사랑해요. 우리 그냥 모두가 서로 사랑해요. 이게 다 어릴 적 모두가 겪은 애정결핍 탓이에요. 맞아요. 이게 바로 쇼 비즈니스라는 거야. 오 예. 시시한 생활은 안녕. 이제부터 록시 스케치와 일어서 형의 라이브로 록시 듣고 왔습니다. 아우. 김현규님이 어머 매력 뭐야? 뭐야? 9193님이 뭐라고 하셨죠, 설아 씨? 지금 몇 시? 록시. 록시! 좋은데요. 오늘 날씨처럼 후끈한 라이브. 예. Yeah. 이재영님이 잠깐 눈 감고 들었는데 마치 현장에 있는 듯한 생동감이 느껴졌어요. 하셨고요. 3236님이 티파니님이 록시 영어 버전, 한국어 버전 비교해 주시는 영상을 보고 완전
순간 매료됐어요. 뮤지컬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그 영상 보고 나서 너무 보고 싶어졌어요. 이야, 감사합니다. 와, 아니 저도 살짝 이 영상을 보기는 봤어요. 네. 근데 많은 분들이 공감을 많이 해주신 것 같더라고요. 네. 네. 이제 그 어떤 발음과 발성과 네. 이런 것들을 소개해 주셨는데 네. 아니 확실히 그런 분석을 진짜 잘하시나 네. 봐. 아, 그리고 뭔가 이번에도 계속 감독님들께서 티파니 아메리칸 꼭 강조하면서 했으면 좋겠다. 올해는 제가 한국어로 하면 파니아 노트 있어? 그럼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되게 좀 순종적인데 영어로 할 때 티파니 그러면 what? What do you want? 그러니까 그런 약간 좀 반항적인 그게 네. 있어요. 리액션들을 꼭 포함해서 연습을 좀 많이 하고 그런 의도를 생각하면서 전달하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와, 우리 지금 이진희님께서 네. 어머 파니 배우 지난 시즌 때보다 훨씬 잘하시는데요. 정말 역시 이래서 경력직 경력직 하나봐요. 록시크 잡채 땡큐. 심규비님께서 록티 록시와 티파니를 합친 거예요. 네, 맞아요. 록티 첫공 보고 왔는데 록시 2학년은 역시 감사합니다. 고급 세단과 같은 안정감이 있는 공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셨어요. 네, 어제 저녁에 첫 공을 올렸는데 너무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세상에. 네, 이제 시작인데 9월까지 신도림 링크 찾아오세요. 아니, 사실 이게 시작 그러니까 배우가 공연을 하면서 이게 사실 우리가 연습 과정이라는 게 있고 네. 그때 어떤 힘듦이 있기 때문에 네. 막상 이걸 즐긴다는 표현이 재밌다라는 표현을 하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티파니 씨가 자꾸 재밌어하는 모습이 눈에 보이니까 너무 좋네요.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너무 좋아서 그냥 되게 좋은 악보와 틀을 갖고 있기 있으니까. 때문에 그 안에서 안전하게 뛰어놀 수 있고 관객에게 뭔가 에너지를 드릴 수 있는 기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제 끝나고도 뭔가 흥분하기도보다 우리 준비했던 거 다 체크하면서 다 됐다. 그래서 너무 재밌었어요. 네. 야, 오늘 올리기 5분 전까지 저희 노트 받아서 열심히 진짜요? 그런 공간입니다. 자, 티파니가 2학년이라면 선아 씨는 아직 1학년이잖아요. 네. 이번에 새롭게 시카고 팀에 합류를 하면서 국내 최연소 벨마라는 수식어를 따냈는데 오디션을 봤습니다. 네, 오디션 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오디션도 쉽지 않았어요. 그 마지막에 허니렉이라고 그 춤을 마지막 피날레로 그거를 이제 한 번 배워서 할 수가 없으니까 열심히 또 연습을 따로 해서 배워서 했고 또 올 재즈 노래 끝까지 했고 또 뭐였지 연기 그 셀블럭 대사를 저 그거 외우느라고 죽을 뻔했어요. 그 되게 길더라고요. 근데 뭐 락시에 비하면 락시는 그 혼자 독백이 많은데 와 그거 세 개를 다 보여드렸는데 네. 어떻게 좀 잘 됐어요? 잘 됐어요. 잘 됐지 뭐. 잘 됐지 뭐. 그럼 잘 됐지 뭐. 아니 지금 옥현 씨가 뭐라고 하셨냐면 네. 정선아 씨는 그동안 통통 튀고 발랄하고 상큼한 역할을 많이 해왔는데 락시가 아닌 벨마를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물어보셨어요. 제 성격이 또 락시랑 좀 더 많이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락시를 하지 않았었나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저는 무대에서 이 시카고를 보면서 나는 시카고를 한다면 벨마 역할을 꼭 한번 해보고 싶다. 되려 조금 반대적인, 네, 반대적인 성향을 공부하면서 그런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다 했는데 이번에 너무 좋은 캐스트와 함께 진짜 너무 행복하게도 연습은 좀 고됐지만 행복하게도 이렇게 공연을 올려서 아니 근데 언니가 네. 러블리 카리스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동안에 러블리가 너무 극대화되어 있어서 언니 카리스마가 가려졌던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벨마 켈리 역할로 언니의 카리스마가 정말 아주 뚫고 나 돋보이나요? 네. 사실 저도 찐친이지만 너무 사실 기대가 되는 두 분의 이제 캐스트고 감사합니다. 특히 정선아 씨는 제가 이제 어릴 때부터 봐오긴 했지만 아직 마음속엔 아직 어린 동생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니 우리 선아가 벨마 역할을? 막 이런 게 좀 있어요. 사실 너무 궁금합니다. 사실 티파니 씨도
이 시카고의 오디션을 통과를 했단 말이에요. 네. 제가 어디서 보니까 이 공연이 본인의 버킷리스트였었다고 네. 들었어요. 네, 그리고 아니 어떻게? 저에게는 이제 배우 인생으로서 첫 주연인 캐릭터가 네. 락시아트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특별한 역할이고 그냥 누구나 꿈꾸는 작품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오디션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모든 걸 다 체크리스트처럼 춤부터 넘버 돋백 뭐 신문도 들고 가고 세상에. 막 그러면서 오디션을 봤습니다. 아니 제가 듣기로 그 오디션에서 네. 모든 대사와 노래를 외워서 갔다고 네. 들었어요. 네. 사실 저렇게 준비하기 쉽지 않은데 열정적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와 대단합니다. 열정. 아니 그럼 그렇게 원했던 그 작품에 딱 캐스팅이 됐을 때 그때 제일 먼저 했던 일이 뭐예요? 술 마셨죠. 파티 타임. 시카고인데 위스키는 마셔야죠. Yes, party time. 그때 이제 아무래도 오디션 과정이 꽤 길었어요. 맞아. 2차, 3차 이렇게까지 가고 좀 오래 기다리다가 그때가 사실 제 생일 가깝게 발표가 나서 네. 20년도 생일 파티 소녀시대와 함께했던 생일 파티인데 네. 시카고 때문에 저희가 블랙 앤 레드로 입었어요. 우와. 그래서 그해 생일 파티 드레스 코드가 블랙 앤 레드여서 멤버들이 전체적으로 뭔가 레드립의 장미에 블랙을 입고 어머머머. 그때 뭔가 멤버들이 축하 파티를 해줘서 야, 너무 좋다. 너무 즐거웠습니다. 벨마픽님께서 선현님 다른 벨마들과 선아 벨마의 차이가 있다면 하셨어요. 그러니까 참고로 뮤지컬 배우 최정원 윤공주 씨와 함께 트리플 캐스팅인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실 뭐 최정원 선배님은 우리나라의 최고의 벨마시죠. 그쵸. 디바시고 뭐 제가 제일 들었던 생각은 너무 부담이었어요. 아, 이렇게 너무 멋지게 오랜 시간 잘해주셨는데 내가 들어가서 좀 누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크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정원 선배님만큼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정원 선배님은 너무 여유가 있으세요. 그렇지. 지금 뭐 그냥 보면 빠져들어요. 카리스마는 뭐 물론이고 너무 여유 있으시고 또 우리 공주 언니는 또 제가 또 정말 좋아하고 리스펙하는 언니예요. 정말 열심히 분석하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공주 언니를 보면 정말 우아하고 깔끔하게 맞아요. 깔끔한 벨마를 연기한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보고 있었고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발산하는 좀 배우잖아요. 에너지가 있죠. 근데 이 시카고는 응축하고 그렇지 그렇지 밀도감 있게 밀도감 있게 응축하고 수렴하고 야스, 야스. 절제하고 기본에 뭐 말도 안 나와요. 기본에 충실한 그런 느낌으로 하도 가둬넣어서 하는 게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그게 저한테는 정말 힘들었는데 이 벨마를 하면서 왜 그 연출과 왜 안무가들이 이렇게 벨마를 나를 만들어 주었는지 저한테는 너무 도움이 됐고 물론 많은 분들이 이제 최정원의 벨마가 엄청 크겠지만 또 이런 벨마가 있구나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너무 새롭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정선아 씨의 신청곡입니다 티파니 영의 I Just Wanna Dance 듣고 4부에서 이어갈게요 Go! Ladies and gentlemen 타임 레드 카펫 뮤지컬 시카고의 주연 배우 두 분 정선아 티파니 영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김문영님께서 세 명 텐션 무슨 일이야 무슨 일, 무슨 일? 사실 기본적으로 우리가 굉장히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이기 있죠. 때문에 네, 사실 우리 파니는 어제 네. 같이 프레스코를 하고 저녁 공연도 하고 아침에 나온 겁니다 너무 감사해요 세상에 보통 일이 아닌데 아니요 첫 공 끝나자마자 이렇게 소감을 할 수 있는 공간 오는 것도 너무 정말 진짜 땡큐 세상에 애가 됐어 진짜 배가 됐어 제가 밥 한 번 꼭 사겠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자 우리 한명진님 뭐라고 하셨죠 하나씩 나른한 오후에 하얗게 밝은 세 분 보니 눈이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정화되다마다 그럼요 김상아님께서 네 텐션이 지금 너무 올라가서 숨차게 따라가면 듣고 있어요. 뮤지컬 회식 때도 텐션이 장난 아닐 것 같은데 노래방 가면 마이크를 잡기 힘들 것 같아요. 저희는
저희는 마이크 안 잡는 안 것 같아. 그죠? 그죠? 네. 그죠? 네, 저, 의외로 안 의외로 안 저희는 안 가고 안 그래. 그냥 앉아서 언니랑 토킹을, 맞아요. 언니랑 하지. 얼마 전에 복분자 토킹을 환희가 잘 먹어요. 그렇네. 토크 토크 좋아하시는구나. 토크 토크. 한번 그럴 때 제가 먼저 슬쩍 껴야 되겠네요. 그럼요. 에이, 그럼요. 자, 구지은님께서 구지님 시카고의 주인공들 나오신다 해서 전 직원이 점심도 먹는 둥 마는 둥 사무실 올라와 보라 켜고 1년 앉았는데 어머. 어머 천사 두 분이 앉아 계시나요? 두 분 날개는 어디에 놔두고 오셨나요? 어 뭐야? 지은씨 정말 못 말려 이런 거 따라야지 못 말려 김정수님이 정선아씨 팔뚝 짱이에요 하셨어요. 이게 화제 등근육과 언니 팔이 근육이 지금 요즘 화제입니다. 정말 하지만 운동을 근육 운동을 하지 않았다는 거 저도 생겼어요. 춤 맞췄다는 거 저희가 사다리에 매달려 있어서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그 공연 때 연습하면서 많이 이게 다져진 근육 같은데 그리고 저희 그 구두를 신고 하거든요. 그렇죠. 거의 나는 두 달간 그랬고 그러니까 뭐 근육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두 분이 얼마 전에 그 열린 음악회 이제 출연을 네. 해서 시카고 넘버를 부르기도 밴드. 하셨는데 네. 그때 방송 영상에 이제 정선아 씨 팔 근육 멋지다는 댓글이 좀 폭발을 했대요. 아니 근데 저 솔로 할 때는 그렇게 도드라지지 않아 보였는데 홀천생을 입어서 같이 할 때 보니까 우리 파니가 말랐잖아요. 나 깜짝 놀랐잖아. 밥샵인 줄 알았어요. 권투 선수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정선아 씨를 잘 아니까 워낙에 정선아 씨가 자기 관리를 잘하는 배우라서 뭐 당연히 뭐 피트니스도 그렇고 뭐 필라테스도 그렇고 발레도 하시고 네. 워낙에 몸매 관리 잘하십니다. 네. 어머 우리 혜진님께서 뭐라고 하셨죠? 네, 제 딸이 무대 디자인 설치 보조 역할을 하는데요. 지난번 시카고 공연 때 티파니 씨의 친절함과 매력적인 눈웃음 때문에 힘든 무대 설치도 기분 좋게 했다고 하더라고요. 모든 스태프들이 티파니 씨를 너무나 좋아했다고. 이츠 미담 미담. 감사합니다. 아 제가 공연 전에 조금 많이 일찍 가서 1막을 스케치를 하는 스타일이에요. 근데 무대 설치를 하시고 계시는데 제가 방해가 될까봐 이제 무대 센터에는 안 서고 그 이제 오케스트라석에 서서 혼자서 막 했구나. 하고 있는데 이제 방해될까봐 저 무시하세요. 화이팅! 이러고 혼자 막 이제 스케치를 하고 있었거든요. 진짜 파니 스타잖아요. 스타. 그렇죠. 스타인데 우리 파니는 진짜 겸손해요. 정말. 나는 그 모습 보고 이번에 또 공연 같이 하면서 많이 놀랐어요. 아니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오늘 제가 티파니 씨를 처음 봤으니까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나 얘기를 들어보면 모든 거에 진심이지 허투루 하는 사람이 없어. 맞아요. 허투루 하는 게 없어. 대충 할 수 없어요. 완벽주의자? 그러니까. Just a little bit. 아니요 그런 것도 다 놔버렸어요. 그냥 거짓말 거짓말. 그 순간에 몰입하면서 현재 집중하는 거죠. 이야 대단하십니다. 우리 8554님 뭐라고 하셨죠? 선아 배우님 저는 우연히 선아님 유튜브 공연 영상 보고 너무 반해버려서 22년도 12월 이프댄 공연부터 지금까지 출연하신 공연들 모두 관람했어요. 특히나 이프댄은 두 번이나 관람했는데 두 번째 공연 때 올해 스타팅 오버 부르시고 기립박수 나왔을 땐 제 인생 최고의 감동이었습니다. 아직도 못 잊어 와, 아니 공연 때 기립박수가 나왔어요? 기억이 안 나요. 아니 근데 사실 배우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 공연은 이제 끝나고 계속 기립박수를 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 네, 이게 마음이 인투가 되는 작품이어서 그렇지. 많은 분들이 와서 보셨어요. 왜냐면 저도 사실 정선아 씨 이프텐 하는 걸 보러 갔었는데 정선아 씨가 노래를 막 고음을 부르는데 어머 내가 객석에서 어머 쟤 어떻게 어머 나도 올라간다 어머 나 이렇게 올라갔잖아. 내가 아니, 객석에서 엉덩이가 떨어지더라니까. 와. 아니 진짜 모든 분들이 이프댄 본 다음에 이프댄 봤어? 이프댄 봤어? 이렇게 말씀을 많이 해주셨어요. 제 주변에서 정말. 자 그렇다면 우리 파워타임 가족들도 지금 기립박수 칠 준비가 끝났어. 어떤 분들 이미 서 계신데 지금 그래요? 스탠딩이야. 라이브 한 곡 들려주셔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지금 방수하님께서 아까 리허설 하시는 거 보니까 안무가 올드 재즈던데요? 올드 재즈 준비하신 건가요? 그렇긴 한데요. 제가 노래를 부르고 파니가 춤을 추겠습니다. 짜증나 배웠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정선아 씨의 목소리 듣겠습니다. 뮤지컬 시카고의 올드 재즈.
함께 즐겨봐. And all that jazz 무릎을 세우고 스타킹 벗고서 And all that jazz 차를 타고 멋진 곳으로 가 술은 차갑고 음악은 뜨거워 밤마다 화끈하게 즐길 수 있는 곳 And oh that jazz 기름칠한 머리에 버클 슈즈 And all that jazz 걸쭉한 남자가 블루스 불겠지 And all that jazz 껴안고 밤새면 춤추자 걱정은 하지마 진통제 줄 테니 미치도록 한번 흔들며 즐겨봐 And oh that jazz 흔들면서 춤추네 And all that jazz 오 스타킹 벗겨져라 흔들어 And all that jazz 오 거들은 풀어버려 오 엄마가 놀라겠네 딸이 춤을 보았다면 Oh that jazz 듣고 oh. 왔습니다. All that jaz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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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김태경 님이 저랑 같이 외쳤네요. Oh. 브라보! 하셨습니다. 자, 김희진 님이 뭐라고 하셨죠, 설아 씨? 와, 털이 섰어요, 설아 언니. 너무 멋있어요. 설아 언니 너무 멋있어요. 아, 네. 소름이 돋았네요. 네, 네. 우리 윤정경 님이. 네, 윤정경 님이 앉아서 노래를 이렇게 부르세요. 아니, 정말 레알? 마드리드? 미쳤다 미쳤어. 꾼이네요 진짜 꾼! 브라보 정서머! 야, 정말 안병구님께서 호이랑 티파니와 함께 춤추는 모습 너무 좋아 좋아. 좋아 좋아. 저희가 같이 슬쩍 한번 곁들여봤는데 어, 너무 좋아요. 골든챗에서 저희도 모르게 여러분들도 다 몸에 아는 안무일걸요. 맞아요. 같이 춰주세요. 그래서 박정숙님이 서서 저도 같이 안무 따라했네요. 역시 역시 뭘 알아요. 정말 야 정말 대단합니다. 아. 아니 이제 설아 씨가 이제 본인 그 SNS에다가 이렇게 올렸어요. 안 힘들었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외로웠던 시간만큼 배우고 계속 도전하고 스스로의 한계를 뛰어넘었던 시간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힘들었던 게 가장 뭐가 있었을까요? 일단 저는 신참이었기 때문에 한 달 전부터 연습을 미리 했어요. 네. 3주 전부터. 근데 춤이 그냥 춤이 아니더라고요. 저도 나름 춤 뮤지컬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나 기본적인 절제미와 좀 발레 바포시의 동작이 가미가 된 작품이라 감히 제가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쵸. 이게 그냥 뭐 나의 끼를 발산하는 그런 춤들이 아니라 너무나 정해져 있는 그치. 아름다운 무용이기 때문에 그걸 하면서 연기를 하면서 또 연기를 엄청 신경 쓰시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게 이게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아요. 머리 따로 나의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머리 따로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래서 그런 맞아요. 시간들 그리고 연출진들이 외국 분들이었는데
아무 선생님이 너무 무서웠어요. 아, 그렇죠. 아, 원래 네. 원래 유명하잖아요. 아, 무서운 그쵸. 걸로. 네. 내가 멘탈이 되게 좋은 사람인데 할 때마다 털려서 이거 어떻게 우리 판이도 그랬지. 그럼요. 이게 아무래도 이제 바포 씨의 직접 뮤즈인 엔링킹의 정말 오른팔의 존재인 저희 게리 감독님이 오셨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저희 정말 같은 공기만 마시고 있어도 느는 느낌이에요. 근데 그 디렉션을 받을 때는 정말 먼지와 가루가 되었죠. 자주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요. 하지만 사실은 불사조처럼 살아났지 우리. 살아났지. 살아났지. 불사조 너무 멋있고 잡초. 밟아도 일어나는. 난 그랬어. 난 오뚜기처럼. 잡초였어. 오뚜기처럼. 아니 그러니까 사실 여러분들 이게 이제 시카고라는 뮤지컬을 보면 사실 의상도 다 통일성 있게 올 블랙이고 네. 뭔가 이제 굉장히 누군가들을 볼 때 막 되게 미니멀. 엄청 화려한 뭔가 막 댄스 타임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 그게 아니라 이 바퍼시라는 안무가의 이름을 딴 이 장르이기 때문에 사실 그만의 색깔이 있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하는 배우들은 그 안에서 뭔가 이 밀도감 있게 이걸 막 그럼요. 하는 배우들은 죽어나죠. 네, 근데 네. 보시는 분들께서는 너무 짜릿하고 그러니까. 이게 손, 발, 귀 모든 이게 다 딱딱딱 맞는 그 짜릿함이 있기 때문에 저희만 아니, 그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게 그런 것 같아. 사실은 이제 우리 셋 다 보면 어디 가서 우리가 이렇게 지적 당하는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스스로 맞아. 지적하는 스타일이죠. 맞아. 근데 이게 사람이 누군가가 사실 뭐라고 딱 디렉션을 주면 그거에 막 이게 막 흔들리거든요. 우리가 약간 그런 거예요. 될 것도 안 되잖아요. 약간 그런 스타일이죠. 우리는 칭찬을 해줘야 잘 되는 스타일인데 그렇게 그러면 두 분 다 그렇게 지금 멘탈이 흔들렸다라고 표현할 정도였으면 그때 어떻게 자기 컨트롤을 했어? 어떻게 마음을 다 잡았어요? 나 먼저 말할게. 컨트롤할 정신 겨를도 없이 없었어? 우리 아침 10시부터 밤 6시였거든요. 그러니까 멘탈이 탈탈 털려서 집에 가잖아. 그럼 밥 먹고 자고서 일어나면 다시 나오면 탈탈. 아니 그리고 반복이야. 저희가 탈탈 털리고 둘이 동공지진이 일어나고 있는데 네. 또 추고 있어요. 아, 우리도 모르게. 집에 가서 밥 먹고 자다가도 새벽 3시에 깨요. 어머머머. 그럼 혼자 또 독백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집에서. 아, 나도 그랬어요. 나도. 아, 난 정말. 내 이름이 심내 나는 게 소원이었어요. 갑자기 새벽 3시에 갑자기 나오는 일어나서 거지. 읊는 있어요. 거지. 읊는 네. 거야. 아, 정말. 야, 정말 대단하십니다. 5293님이 두 분은 뮤지컬 배우가 되고 싶다는 생각을 언제부터 하게 되셨나요? 우리 딸 꿈이 뮤지컬 배우예요.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 하셨거든요. 어떻게 하면 그러니까 두 분은 예 네, 언제부터 저는 중학교 때부터 뮤지컬을 꿈꿨어요. 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인어공주를 보고 춤, 노래, 연기를 동시에 다 하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중학교 때 물랑루즈라는 작품을 이제 영화로 보면서 오 마이 갓. 그리고 워낙 브로드웨이 뮤지컬 보는 걸 너무 좋아해요. 세상에. 그래서. 아니 오늘 티파니 네. 씨랑 저랑 맞는 게 오늘 저의 제 의상 때문에 오늘 약간 인어공주 언더더시 왔는데 인어공주 언더더시 틀었거든요. 역시! 역시 맞는다. 바로 스냅스. 아니 그러면 자 어떻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을까요라고 이제 질문을 해 주셨는데 어떻게 대답을 해 드리면 좋을까요? 아무래도 뭐 따님의 이제 꿈이기는 이제 하지만 요즘 많은 분들이 뮤지컬 배우를 꿈꾸시는 그쵸. 것 같아요. 근데 길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학교를 나오는 친구들도 있고 대학교를 그렇죠. 열심히 준비해서 대학교를 가는 친구들도 있고 그 연영과나 뮤지컬과에 가시는 친구분들도 있고 또 그런 거와 상관없이 다른 과를 나와서 그렇죠. 정말 자기가 좋아서 또 특출나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막 경영학과 그렇죠. 나오고 이런 맞아요. 친구들이 그래서 열심히 좀 춤이나 또 뭐 노래를 레슨을 받거나 그렇죠. 또 많은 공연을 보는 게 저는 네. 참 큰 도움이 된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근데 이제 뭐 티켓 값이 그렇게 요즘 녹록지 않으니까 영상으로도 너무 많은 것들이 올라와 있잖아요. 지금 정말 저희는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맞아요. 저는 그때 어렸을 때 중학교 때 찾으려고 해도 인터넷으로 볼 수가 없어요. 없었죠. 386 팬티엄마 이런 뭔지 아시죠? 알다나다요. 없었어요. 책으로 보던가 아니면 직접 가서 거기 배우들을 붙잡고 물어보거나 그런 때였는데 지금은 또 영상으로도 너무 맞아요. 공부할 수 있는 클래스도 많고 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사실 이제 우리 티파니 씨 같은 경우는 네. 우리 아이돌 네. 분들 중에서도 네. 뮤지컬 하고 싶어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네. 이제 그분들이 그분들께 어떤 조언의 말씀을 해줄 수 있을까요?
아이돌 출신이면 연습이라는 게 이미 몸에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쵸. 스스로 믿었으면 좋겠고요. 사실 그보다는 리서치입니다. 그 작품과 그 작품의 컴퍼니부터 다 리서칭을 하고 어쨌든 어떤 작품을 갖고 있고 어떤 톤의 배우들이 있고 나는 이 공간에 어울릴 수 있을까 또는 어울리지 못하면 어떻게 해서든 만들어보자. 이게 되게 저한테 락시 같은 면인 것 같아요. 근데 되게 다르죠. 느낌이 너무 특이한 친구야. 아니 그니까요. 공부 뭘 해도 잘했을 거야. 파니는 아, 공부해도 1등했을 거야. 아니 그냥 사실은 우리가 그냥 티파니 씨의 그 모습을 뭐 TV에서 봤을 때 보면 네. 그냥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사랑스럽고 귀엽고 사랑스럽고 끼가 많아서 그런 걸로 그냥 그렇게 가도 되는데. 무대에서 할 거다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니야. 아니라 접근 자체가 이건 네. 완전히 완전 영국 영화과 준비하는 입시 마인드네요. 그래서 저는 감독님들이나 이렇게 선배님들이랑 같이 리허설하면서 다 공부하고 있고 아 나는 오늘도 다 흡수해 갈 거야. 나는 스펀지다. 제일 열심히 해요. 선배님들 와. 리허설 보는 내내 너무 행복했어요. 매일 와. 지금 가도 현장이 벅차고 감동적입니다. 저희 배우들 정말 최고거든요. 와, 너무 감사합니다. 좋아요. 야 이거 너무 굉장히 궁금해지는데 일단 저희는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파워타임 호파타 우리 오늘 뮤지컬 시카고의 배우분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채희님께서 뭐라고 해주셨죠? 네, 군산 사는데 공연 정말 보고 싶어요. 이번에 군산도 오실까요? 시카고 엄청 엄청 기대하고 있는데 훌쩍. 아니 보니까 지금 네. 여러 지역에서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문자가 엄청 많이 오고 있대요. 저희 지금 난리 났어요. 우리 이제 스타야. 우리 스타야. 아니 지방 공연이 예정되어 있어요? 준비하시고 계세요. 아 저희. 그렇군요. 네. 너무 네.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지. 네. 저희에 대한 깊은 관심과 네. 저희가 꼭 찾아뵙도록 네.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 헤어질 시간이에요. 안 돼.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진짜. 몸매 정말 안 돼. 안 돼. 정말. 벌써 노래 나오고 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우리 또 네. 정선아 씨가 위키드에서 인싸 중에 인싸였던 글린다 하셨잖아요. 그래서 티파니 씨가 이 노래를 네. 신청해 주셨습니다. 정말 위키드의 넘버즈 어떤 노래죠? 네, 이번에 뉴 글린다 아리아나 그란다의 파퓰러 추천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끝곡으로 들려드리면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같이 해주세요. 여러분들 수요일도 끌어올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호영 오빠 많이 사랑해 주세요. 에러.